11월 2일 화요일, 보건부 보도 자료에 따른 COVID-19 소식입니다. 뉴질랜드 전국의 백신 접종 대상자 중 1차 371만 6,740명, 2차 317만 9,817명이 백신 주사를 맞았습니다. 어제 하루 전국에서는 총 27,473명이 백신 주사를 맞았고, 1차 7,187명, 2차 2,286명입니다. 어제 하루 오클랜드에서는 총 8,623명이 백신 주사를 맞았고, 1차 2,007명, 2차 6,616명입니다. 전국 주요 지역 보건이별 백신 접종률을 살펴보면, 노슬랜드 지역 보건이 백신 접종률은 1차 79%, 2차 65%입니다. 오클랜드 메트로 지역 보건이 백신 접종률은 1차 91%, 2차 81%입니다. 와이카토 지역 보건이 백신 접종률은 1차 87%, 2차 73%입니다. 캔터버리 지역 보건이 백신 접종률은 1차 91%, 2차 74%입니다. 병원 입원자는 49명으로 어제 53명보다 4명이 감소했고, 중환자실에는 3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최근 커뮤니티 발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확진자의 평균 연령은 47세입니다. 11월 2일 새로운 커뮤니티 감염자는 126명이며, 오클랜드 105명, 와이카토 18명, 노슬랜드 1명입니다. 새 지역 확진자 126명 중 67명이 기존 확진 사례와 연결되었고, 59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오클랜드의 커뮤니티 누적 확진자 3,457명 중 1,645명이 회복됐습니다. 와이카토의 누적 확진자는 141명이고 38명이 회복됐습니다. 노슬랜드의 누적 확진자는 14명이고 3명이 회복됐습니다. 지난 8월 17일 이후 최근 커뮤니티 발병에서 누적 확진자는 3,634명이며 현재 커뮤니티에 남아있는 활성 확진자는 1,929명입니다. 지난 2주 동안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 사례는 432명입니다. 정부에서 관리 중인 접촉자는 3,397명입니다. 어제 하루 전국에서 18,032명이 COVID-19 검사를 받았습니다. COVID-19 전용 전화인 0800-358-5453을 이용해 바이러스 감염이나 기타 관련된 내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오클랜드 커뮤니티 확진자 582명이 가족과 함께 집에서 안전하게 격리 중입니다. 오클랜드 헨더슨의 영화원 에머튼 메르스 리타이먼트 빌리지에서는 직원 2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이 영화원에서는 거주자 8명과 직원 4명, 모두 1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감염자 중 2명이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오클랜드 교도소에서 소수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들은 교도소에 구금되기 전에 감염되었으며,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전파시킬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보건부는 밝혔습니다. 현재까지는 교도소 시설 내 전파는 없었습니다. 와이카토에서는 새 확진자 18명이 발생했고, 해밀턴 6명, 테 아우무투 키이키 5명, 오토라앙아 4명, 나루아 와히아 1명, 카위아 1명입니다. 와이카토의 확진자는 모두 공중보건 감독하에 격리되어 있습니다. 와이카토의 확진자들은 감염 경로가 모두 역학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와이카토 일부 레벨 3 지역은 11월 2일 밤 11시 59분부터 레벨 3 스텝2로 전환됩니다. 노슬랜드에서는 한 명의 새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14명입니다. 확진자들은 모두 격리되어 있습니다. 11월 1일 밤 11시 59분부터 노슬랜드의 북부 지역이 레벨 3로 전환됩니다. 이는 화요일에 발표된 카이타이아의 확진자의 감염 경로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건부는 노슬랜드 확진자가 방문한 관심 위치를 주민들이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건부는 오클랜드의 레드베일, 로셀, 뉴린, 위리, 드리, 헨더슨, 매뉴에라 지역 주민들이 백신 접종을 했더라도 증상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검사받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COVID-19 검사소나 백신 접종 센터의 위치를 확인하려면 healthpoint.co.nz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됩니다. COVID-19 공식 웹사이트 covid19.govt.nz에서도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백신 증명서가 필요한 사람은 www.mycovidvac.nz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COVID-19 백신 접종에 궁금한 점은 뉴질랜드의 한인 의료 및 보건, 복지 분야 종사자들이 모인 단체인 Korean Community Wellness Society에 한국어를 문의할 수 있으며,
구구폼 링크를 통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COVID-19에 확진된 뉴질랜드 한인 동포는 긴급 방역 구호 물품을 오클랜드 영사관 027-297-0123 또는 027-646-0404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보호되며 영사관에서 직접 제공합니다. 오클랜드에서 김도영입니다.